네, 택배가 왔죠? 왜 갑자기 사랑해야 하죠? 엄마 사랑해요? 사랑해요 하네. 왜 갑자기 사랑이 넘치네? 네, 지금 택배가 왔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한꺼번에 다섯 개가 왔네요. 그래서 지금 주소택만 이제 뛴 상태라서 다섯 개 택배를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자. 와! 이거는 아기 변기네요. 여기다 쉬어갈까요? 왜 안 해요? 이거는 아기 소변기예요.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건가요? 이게 하면서 돌아간다. 그래서 이렇게 소변기에 사는 건데 제가 지금 기저귀 뗄 때가 조금 됐거든요. 아니 이거 갖고 와, 이리 갖고 와, 이리 갖고 와. 저기 신발장에 갔다라. 신발장 있던데 갔다라. 신발장에 갔다라. 신발장 여기 기저귀 뜰 때가 됐는데 아직 변기에 싸기 싫대요.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봐요. 아기 일로 와봐. 이제 여기다가 이제 쉬어야 하는 거야. 쉬어 한번 해볼까? 아니 왜?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 갑자기?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? 아 그렇구나. 그럼 여기 쉬어 언제 할 거야? 아 이거 뜯을 거야? 이게 먹을 게 아닌데. 이거는 포파일이래요. 이게 좋대요. 근데 잘못하면은 피난대요. 그래서 살살 해야 된대요. 그래서 이거를 샀고요. 이거 먼저 뜯을까요? 이거는 에그팬이에요. 에그팬. 아기 근데 이거 지금 먹는 거 아니고 여기 핫케이크가 있는데 핫케이크가 있는 게 아니고 후라이팬이야. 팬? 세상에 말 너무 잘하죠. 얘가 사실은 말을 이 개월수에 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닌데 애기가 워낙에 말이 느려가지고 말을 좀만 잘하면 엄청 잘하는 것처럼.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워낙에 말을 못하는 모습을 계속 봐가지고 한마디만 막 잘해도 천재라면서.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게 처음부터 잘해도 별로 같아요. 왜냐면은 못하다가 잘하면 엄청 잘한다는 소리 듣잖아요. 근데 계속 잘하다가 못하면 실망을 하게 되죠. 와 에그팬이야. 이거 봐. 이거야. 이거였어. 이거밖에 없어. 이게 달걀이랑 팬케이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후라이팬 광고였어. 팬케이크랑 달걀 없지? 오잉? 이건 에그팬인데요.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영차, 영차. 이거는 카레 샀어요. 망고, 바나나 두 개, 치즈 코코넛 두 개, 부드러운 버터맛 두 개. 이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. 먹어보진 않았어요. 저는 마트 장가거든요. 안 그래도 좀 약간 히키코모리 같이 그런 성향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라서 밖에 더 안 나가게 됐어요. 뭔가 뜯어볼까요? 응. 이건 아기 건데, 아기 건데 먹는 건 아니야. 먹는 거 아니고 기저귀야. 기저귀. 우와. 아니 아기가 기저귀를 하는데 기저귀마다 다 새요. 밤에 잠잘 때. 그래서 계속 빨래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기저귀 한번 사본 거예요. 자 이거 이제 방에다 갖다 놓으세요. 이게 저렇게 자라가지고 한몫한답니다. 아기 방에 갖다 놓으세요. 이것도 날라줘. 자 한 개씩. 자 이쪽에 한 개, 이쪽에 한 개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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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아기 방에 갖다 놔요. 세상에 다 컸네요. 네 오늘의 택배 개봉기 끝.